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 강화가 미북 대화를 촉진하고 제재 예외 조치에 대한 지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태도에 비춰볼 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은 섣부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초부터 문 대통령이 북한과 모든 종류의 협력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한국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 just saw Kim Jong-un rip up the Mount Kumgang tourist and make a point of saying he's doing it himself. So it's unclear to me why, in the face of that, why President Moon is playing the supplicant. 마크 피츠패트리 국제전략연구소 ISS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남북협력과 미북 대화는 별도의 궤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낼 경우 남북협력과 관련한 제재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grave concern about this year because President Moon is being very cautious about seeking coope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not making demands and not talking about it in a way that implies a big difference with the United States.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이 북한과의 협력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미북 대화 촉진 효과는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What is required at the moment is greater flexibility between both sides, both North Korea and the U.S. And South Korea doesn't play a big role in that.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계획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맹인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